아니 왜 이거 이거 다 주중에 이거 다 주먹 필요해 많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지랖 다 뭐 다 네. 뛰어다니고 네, 막 네. 좋아서 막 어울리고 했는데 오히려 오래된 소중한 친구들을 잊어버리고 있고 새로운 사람한테 내가 다른 에너지를 쏟고 있고 이 생각을 딱 하는 순간 아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내가 정말 앞으로 평생 갈 사람,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그 시간을 더 많이 줘서 맞아,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더 그래야 되겠다. 누가 이렇게 손을 꼭 쥐고 있는 사람이 내 사람이 아니래요. 힘들잖아요. 계속 이 사람을 가지려고 근데 이걸 폈을 때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 내 사람이에요. 윤종 씨 남아있습니까? 남아있어요. 여기 있더라고요. 아 끝까지 부딪히네요. 왠지 끝까지 부딪혀. 여기 있다 봅니다. 여기다가 예. 자 우리 정세범 씨 28년 동안 활동하면서 가장 화장할 만 나는 스타로 이효리 씨.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조금 서운한 게 이효리 씨, 강영희 씨, 김대희 씨 너무 기본적으로 예쁘잖아요. 맞아요. 진짜 화장할 맛은 저희 같은 얼굴 한번 해봤어요. 기회를 안 주셨잖아요. 기회를 네. 드리겠습니다. 네. 도구 같은 거 가지고 오셨어요? 네네네. 그래요? 진짜? 진짜 오늘 안 그렇지 얼굴 많이 높아졌어. 얼굴 한번 장난쳐봐. 아니 한번 살짝 손장난쳐봐. 이효리씨는 왜 이렇게 화장을 하시는가? 아니 저는 배우분들하고도 많이 했고 가수분들도 많이 했는데 가수분들이 음악의 컨셉에 따라 의상이나 메이크업이나 스타일링이 다 변하니까 너무 신나죠. 너무 재밌어요. 그리고 특히 나 화장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화장하는 사람들한테 다음에 얘기할게요. 이효리씨 이효리씨 사진 한번 볼게요. 사진 한번 볼게요. 활동할 때잖아요. 이때 진짜 예뻤어. 너무 예뻤어. 이거 난리 났었잖아요. 저 색종이랑 다 따라했잖아요. 이거 딸기 우유 색깔. 네. 난리 났었어. 네. 아, 비스에서 이효리 씨 꼭 모시고 싶네요. 네.